일곱 번째는 예, 뭐? 복덕 지혜라고 할 때. 응? 복덕 지혜. 우리 장엄 뭐라고요? 복덕 지혜를 말할 때 복과 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복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응. 뭐라고요? 복덕 지혜요 있지 않습니까? 오는 장엄대. 장엄대를 복덕 지혜라고. 복덕 지혜라고 해요. 장엄대를 복덕 지혜라고 했는데 다섯 번째 복덕 지혜가 궁금하다. 장엄대 복덕 지혜 복덕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복덕을 붙여서 봐야 됩니까? 따로따로 띄어서 봐야 되는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복덕은 따로따로 띄어서 봐도 되고 또는 합쳐서 봐도 되고 이런 경우는 공덕, 복덕 이렇게 말할 때는 합쳐서 보는 거죠. 합쳐서 볼 때는 공덕하고 복덕하고 좀 다르죠. 그러나 또 따로따로 복과 덕을 띄어보기도 해요. 차라리 첫째는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많은 사람이 큰 복을 하게 돼요. 첫째는 그래서 옛날 말에 이런 말이 나오죠. 장군도 그 용장이 있죠. 장비같이 마초같이 그 삼국지에 용장이 부려 지장이라 용맹이 뛰어난 그 장수가 지혜가 뛰어난 그 장수만 못하단 말이야. 제갈공맹 못당하지 간운장이나 창기 같은 사람도 용장이 부려 지장이고 또 지장이 부려 덕장이요. 덕장만 보다고 또 덕 있는 장소가 부려 복장이라 속담에 이렇게 말한 말은 백만 군중을 이끌고 천하 명장으로 전쟁을 잘하는 용맹이 뛰어난 장수도 뼈가 많은 지혜의 장수만 못하고 지혜의 장수도 덕 있는 장수만 못하고 덕 있는 장수도 복 있는 장수만 속가에서는 이렇게 말해. 여기서는 복을 제일 나중으로 보지만은 사실은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 복을 간직하고 복도 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이 덕을 더 복덕이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복과 덕 이렇게 말합니다. 효과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옛날 박분양이라는 황태종 때 아니 당현종 때 박분양이라는 이 양귀비 때 당나라 현종 양귀비 때 박분양이라는 사람이 부귀를 그냥 자기만 출장했다 나가서는 장수하고 들어와서는 청승 그냥 백만 군중을 이끄는 장군도 되고 또 국무총리 같이 왕 밑에 가장 최고 그래서 부귀는 각분양이라 부귀는 각분양처럼 뛰어난 분이 없다라고 이제 당나라 때 양귀비 때 현종 그 당시에 곽자이라는 사람이 곽분양이라 그래서
저분은 장군들을 채용할 때 무조건 관상부터 봐. 관상을 아주 이병철 이상으로. 이병철은 자기 그 관상 잘 뭐여 저 잘 보는 사람 옆에 놔두고 직원을 채용했잖아요. 삼성그룹 그 위에 그 이병철 씨. 그런데 곽분양은 자기 밑에 부하를 쓸 때 얼굴을 딱 봐가지고 제일 복이 있어서 수백 번 수천 번 싸워서도 죽지 않을 사람을 뽑아서 부하 장수를 삼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 복이 있으니까 안 죽어. 가서 군대에 가서 싸움을 해서 결과적으로 승리를 받으란 말이야. 그렇게 아주 각분양이 그 양민이 안옥산이 그때 나를 다 평정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은 곽분양의 사고방식이야. 어? 용맹 있는 장수가 지혜 있는 장수만 못하고 지혜 있는 장수도 덕 있는 장수만 못하고 덕 있는 장수도 결과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안 죽고 아주 살아남아야거든. 복 있는 장수만 못하다가 했지만은 복보다는 덕이 더 덕을 많이 쌓으면 복은 제기 중이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걸 합쳐서 복을 지어라 그렇죠. 복을 지어라는 그 말은 덕도 쌓고 복도 지으라는 말이요. 한 가지를 말해요. 그러나 공덕과 복덕을 논할 때 육조단경에서 그 말씀이 나오죠. 달마대사가 양무제 보고 소무 공덕이라 했죠. 조금도 공덕이 없다고. 양무제라는 그 임금은 불신 천자라. 절도 수 5만 개 사찰 또는 탑을 쌓고 스님들을 나라에서 양나라 그 양무제가 5만 명 이상 승려를 만들고 불교를 독신했어. 처음엔 도교를 믿다가 도교 초방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불신 천자인데 양무제가 달마대사를 가서 처음 만나서 물었어. 짐이 평생에 불사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공덕이 있습니까 하니까 달마대사가 이런 지하에 소무공덕 조금 더 공덕이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렇게 상을 가지고 그렇게 불사를 하고 복을 짓는 것은 진짜 공덕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대 사람들이 왜 양무제한테 달마대사가 그렇게 말을 했느냐. 그래서 후대의 고성들은 비판하기를 양무제는 복만 지었지 진짜 공덕, 즉 말하면 금강경에서도 보시를 하듯 무주상 보시를 해야 공덕이 많다라고 했죠. 주상 보시는 복덕이고 무주상 보시를 해야 징발한 공덕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보기도 하고 따로따로 이어서 보기도 하고 그래요. 일곱 번째는 구족되니 구족이 크다 말이요. 무엇을 구족하냐? 무상보리를 말함이니라. 위없는 보리를 구족했어. 무상 정각을 적어도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모두 대세지보살이나 그런 분들은 말이 보살이지 문수보현 그런 보살들은 성불 벌써 다 간 분이라. 구족이 아주 크다 말이야. 무상보리 각범락이나 적정 열반이나 그래서 장엄을 복덕장엄이나 지혜장엄을 고루고루 다 한 분이기 때문에 구족한 것이 가장 크다 말이야. 거기까지 해서 7대로 말한 거죠. 앞에 여섯 가지는 시대까지는 대승에 들어가는 대승법을 수행하는 첫 출발, 첫 원인이 되고 뒤에 한 가지는 구족되죠.
구족되는 이 대성은 결과다 말이야. 그러니까 성불을 한 거죠. 하와중생도 하고 상구보리를 다 한 사람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율법과 법이라고 했죠. 마연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양본에는 법과 의와, 아까 내가 법과 유라고 적어놨죠. 예? 양본에 율법은 양본의 법이라고 말했으니 인명의 이른바 전진율법이라. 전진율법은 논리를 세울 때 앞에 전제적으로 진술한 앞에 버려놓은 율법이다 말이야.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의 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천재 율법이냐? 그러니까 불교를 알려면 조금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깊은 우물을 길러려면은 두루마 끈이 길어야 돼요. 그래야 깊은 차 밑에까지 두루마로 파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두루마 끈을 짧은 걸 가지고 깊은 물을 퍼낼라 해서는 되지 않거든. 제대로 가야 돼. 인명문법을 이제 여기서 인명이 나오잖아요. 인도에서 그 논리법이 불교에서나 불교 이전에도 인명문법이라는 게 있어. 인명문으로 논리법을 전개하는. 거기에서 종, 일, 류,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 종과 인과 비유. 여기서 적어도 33과를 떠나야 돼. 33가지 과실을 떠나야 논리가 제대로. 33과에 범하면은 논리가 불합격. 33과를 벗어나버리면 거기에 하자가 없으면 논리가 정연한 건데, 종을 세울 때 무상으로 종을 세우죠. 어? 종을 어떤 식으로 세우느냐? 제 행이 무상이다. 모든 행은 무상하다 하면은 무상하다고 하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게 바로 전진율법이다. 무상이라는 그 말 자체가 앞에 내세우는 전진하는 율법이, 율법이 틀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만물은 다 무상하다. 세토상 행식 오월법도 무상하고 중생계의 모든 성주계공도 다 무상하고 천지만물이 다 무상하다. 그러면 어째서 무상하냐? 원인을 밝혀야죠. 원인. 여기는 이제 까닭 이유를 말해야 돼요. 어째서 무상하냐? 소작법이기 때문에 무상하다. 만들어진 바 법이기 때문에 무상하다. 만들어진 법은 다 무상하다. 성주괴공이 다 있고 생로병사가 다 있단 말이야. 부모가 아들, 딸을 만들었다면 그 아들, 딸도 부모와 같이 영구성은 있는 게 아니라 수 백천, 백년, 천년 마저 사는 게 아니에요. 어느 기간 동안 있다가 무상하게 또 사라져. 그러니까 소작법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무상하다. 이건 이제 원인을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별 같은 거지. 잠깐 있다가 그것 같은 거 기물 옹기나 삽이나 무슨 그릇이나 쟁반이나 그런 것도 다 빨리 망가지거든. 어, 유리병 탁 땅에 내붙이면 바닥 깨져버리잖아요. 그냥 무상한 것이 별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병이니까 병과 같은 병가리와 같은 것들은 다 무상하다. 비유를 들 때 병 따위와 같다. 그게 무상하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논리법을, 인명론법을 세워요. 요즘에는 정관학으로 말하죠. 서양식 그 논리법은. 그런데 정관학이 아니라 인도에서 그 논리법은 종일류법이다. 그래서 종일류에서 천진유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을 가르친 거예요. 무상을 종으로 세워서 소작법이기 때문에 무상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무상이라는 그 말, 그게 천진유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소작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한 원인을 밝힌 거니까 인위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하자면 뭐 같으냐? 빨리 깨져서 망가지는 병따위와 같다만, 고개는 동유라. 무상한 것에, 무상한 성질과 똑같은 그런 비유가 병과 같다고 하는 것이 동유요. 그 비유에는 두 가지 비유를 대야 돼요. 논리를 전개할 때. 다른 비유를 또 해야 돼요. 다른 비유는 무상하지 않는 무상과 정반대의 비유를 내세워야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느냐. 허공과 같다라고 해야 돼요. 허공은 천지개벽을 수천만 번 해도 허공은 없어지지 않지요. 그럴 때는 이제 요 허공이라 허공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면은 그건 무상과 다른 비유지. 병과 같다라고 하면은 무상의 그 성질과 똑같은 비유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작법을 다섯 가지로 해요. 종인유에다가 유도 이제 동유와 이유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인명론법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일명에서 이른바 천진유법이니 써 종의 의지가 됨이 종일류 그 세 가지 가운데 종응이 근거 그 소위처가 된단 말이야. 무상하다라고 한 무상을 종으로 삼았다면 무상이라는 그 말 자체가 종의 의지처가 된단 말이야. 이에 인연으로 생기는 법을 가르쳐서 관할바 경계를 삼음이라. 모든 이 세상에 물질계 정신계 할 것 없이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는 법을 가지고 관찰할 바, 우리가 마음 닦을 때 관할바 대상 그 경계를 환경을 삼는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유법이다 말이야. 그러면 재행이 무상이라고 했다면 재행 무상은 생멸의 법이죠. 생멸의 법도 우리가 관하잖아요. 즉 말하면 중생의 생로병사도 우리가 공부할 때 관하죠. 중생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본래 허망한 것이다 라고 관하는 것도 그것도 소관의 경계가 되죠. 관할 바 경계란 말. 만약에 인연생법이 아닌 그런 진상 원상의 법을 가지고 소관의 경계를 삼는 경우는 특수하죠. 그건 어찌다 있죠. 가령 불성을 관한다 하면
불성을 관할 때는 인연생법으로 관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어? 생로병사를 관하는 것은 인연생법이고 생멸문의 모든 법을 관하는 것은 인연생법이지만은 본래 생멸이 없는 진여 불생불멸의 불성자리를 관한다면은 그것은 소관의 경이 아닐 수가 있죠. 어찌다 또 그러한 진여의 법을 관하는 대상으로 삼는 수도 어찌다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극소수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급법이라고 급자는 빼고 지금 법이라고 했죠. 법이라는 것은 양나라 친제삼장 양본에는 의라고 말했어. 법과 의. 법과 의로 보는 게 훨씬 더 명석하죠. 여기서 당나라 번역은 율법, 법 하면 혼동하고 율법은 뭐고 법은 뭐냐 이렇게 좀 애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건 취사선택은 우리 학자들이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국대사는 당나라 번역을 처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비교적 간명하다고 간단명료하다고 이렇게 취하신 거예요. 그러나 원효대사, 현수대사 모두 그런 분들은 당나라 번역 가지고 귀신론 해석하지 않았고 양나라 번역, 진제삼장 그 귀신론을 주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다른 분도 감산대사니 무슨 기타 통륜스님이니 다른 스님도 양나라 번역의 귀신론을 많이 해석했어요. 제국대사만 지금 특수하게 당나라 번역 귀신론을 해석한 거예요. 마치 인명의 이른바 후진 종체라 말이에요. 전진육법하고 반대죠. 뒤에 진수라는 종체니 나타낸 바 이제를 가리켜서 써 대승의 의를 밝히니라. 대승의 진리를 밝혔다면 전진하고 반대가 후진이죠. 뒤에 결론적으로 정반합처럼 여가 이제 후진이라 해요. 예를 들면 저 현대식 그 논법은 말은 동물이다라고 하죠. 동물은 언제든지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말도 생겼다가 언젠가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영원성은 없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말은 동물이기 때문에 말도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언젠가는 없어진다라고 이제 없어진다라고 구상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하는 거. 그와 같은 게 인명론에서 후진 육법이라. 전진 육법은 모든 행은 다 무상하다. 즉 말하면 현재의 모든 천지만물은 다 무상하고 생로병사를 하고 성주괴공을 하고 또 생주이매를 한다라고 그렇게 무상을 종을 삼는 거죠. 그러니까 소승불교나 인천교나 모두 다 이런 것은 다 무상을 종을 삼는 거예요. 마음은 생주 이멸 또 우리 몸은 비슷하죠. 생로병사 한번 관찰해봐요.
그 말고 개나 이 세 가지 원칙을 못 벗어나요. 개라고 하는 건 물질 개, 뭐 정신 개, 그 물질이나 모든 세계나 다 개요. 우리의 마음은 생주인멸파지요. 생겼다가 잠깐 그 생각이 머물러 있다가 그 생각이 바뀌면 달라졌다가 또 그 생각이 완전히 소멸될 때가 있죠. 그래서 생주인멸을 간단하게 줄이는 생멸이요. 내가 생주인멸 하는 것을 생멸문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생각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면서 이 행은 천류. 행은 이 그늘음자 행은 있죠, 행은. 천류하죠. 옮겨서 자꾸 변해서, 변천해서 흘러가요. 유행한다. 또는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조작성을 가졌어. 전유하고 조작성. 그래서 이런 행음으로 이루어진 모든 존재는 전부 다 무상한 거예요. 아까 말한 무상을 종으로 삼는 거. 어떤 문자를 이렇게도 쓴다고 했죠. 무상. 그걸 마음에다가 보면은 우리 중생심이 중생의 즉 말하면 전오식, 제육식, 제칠식, 제팔식까지 다 생육이멸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몸은 처음에 출생했다가 또는 장년기를 거쳐서 노년기에 늙고 병들고 그 다음에 죽기 전에 병들어서 아프고 죽으면 끝자리고 그와 같이 세계와 물질계 정신계 모두가 성류개공을 하죠. 만들어졌다가 잠깐 유지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파괴됐다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공허 상태로 그렇게 요 네 가지가 다 무상한 도리를 그대로 나의 현재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진육법이나 후진육법 그런 것들을 여기서 육법과 및 법이라고 했다 그 말이죠. 법이라는 것은 법은 양본에는 의라에서 법과 의 그렇게 보는 게 훨씬 좋아요. 법은 전체적으로 말한 거고 의는 부분적으로 말한 거다. 가령 대승법 할 때는 법이고 대승법에서 최대, 상대, 용대, 삼대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은 의가 되고 또 중생이 발심해서 성불하는 것도 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양나라 번역이 거기 여기는 여기보다는 훨씬 더 알기 쉽게 되어 있고 여기는 좀 어렁터렁하니 좀 알기 어렵게 되어 있죠. 육법이라고 말한 것은 일체 중생의 마음 이 마음이 곧 일체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다 포괄 포섭함이라 이 마음에 의해서 일체 중생의 마음에 의해서 마연의 의를 대승이란 말이죠. 대승의 진리를 현시한다. 마음이 없다면 대승법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대승법을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봤자 공중 누각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중생의 그 마음에 의해서 세간법, 출세간법을 자아내고 거기에 포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승 기신론에서 마연의 도리를 중생심에 의해서 나타내 보인단 말이에요. 마명보살이 내나 일체 중생의 마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대승법을 설명, 설법을 하신 거다 그 말이요.
가까지 말고 가죠. 가까이.